관급공사의 경쟁 입찰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내 수십억 원을 챙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이 폐기물 처리 업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입찰 서류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의 단체 대화방에서 수상한 대화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업체가 입찰 가격을 정해주면 나머지 두 곳이 여기에 맞춰 입찰에 참여합니다. 결국 한 곳이 낙찰을 받자 입찰 전략의 승리라며 내일은 큰 건들이니 잘해보자는 축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참여 누락을 하는 사례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그게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 그리고 위법적인 거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2년 동안 행정기관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 400여 건의 입찰에 4건 중에 1건 정도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모두 58억 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가격의 평균이 낙찰 예정 가격이 되는 점을 노려 세 군데 업체가 담합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23%로 다른 업체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제주도 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이 세 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5개 업체로 세 개 업체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경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50살 조모 씨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회사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